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늦더위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 좋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북경은 밤부터 가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30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9월 7일 목요일과 8일 금요일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의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23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장시간 가동 시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고 틈틈이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